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시장 환경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들도 조금씩 피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낙폭과대에 의한 저가 매수가 오늘 소폭이지만 일단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은 아직 개선되지 않았지만 기관이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를 방어한 건데요. 수급도 제가 추세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일단 오늘 얼마 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사는 추세를 보일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일단 기관이 저가 매수의 의도를 조금이나마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매수세가 앞으로도 이어지는지 꾸준히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장주 중심으로 지수가 급락하고 종목도 급락을 했습니다. 지수가 반등하는 시기에 낙폭과대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가 빠르게 유입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대매매에 대한 공포는 아직 남아있죠. 신용 물량이 높거나 시가총액이 작거나 상승폭이 컸던 종목은 언제나 반대매매의 타겟이 될 수 있으니까요. 반대매매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주의하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시장의 포커스가 이제 금리 인상에서 경기 둔화로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경제지표에 따라서 시장의 출렁임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들도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을 또 대비할 수 있는 방법. 공부겠죠? 네, 그 공부 주식의 정석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저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드리는 강의 내용 그리고 주식의 정석은 1강부터 차례대로 보시는 게 중요하다 많이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보실 수 있도록 보기 좋게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제 강의 처음부터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알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누르시면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장중에 다양한 시황 관련된 종목 관련된 정보들 올려드리고 있고요. 특히 주식의 정석 1강부터 차례대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내용들 확인하시면서 공부하시고 반등장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식의 정석 강의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 주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식의 정석은 이제 요약 강의로 넘어갔죠. 네, 주식의 정석 파이널. 네, 본 강의는 1강부터 100강까지 주식의 정석 강의가 완강이 됐고요. 네, 요약 강의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파이널이고요. 오늘 강의 요약 강의 5강입니다. 패턴 급등주의 이해와 활용입니다. 요약 강의에서는 본 강의에서 중요했었던 내용을 반복하거나 아니면 중요했던 내용을 압축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본 강의 내용에서는 많이 빠져있지만 그래도 반복적으로 보면 좋을 기초 중에 기초, 중요한 필수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 네, 패턴 급등주를 한번 배워볼 겁니다. 자, 패턴. 주식시장에는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형태를 차트가 그렸을 때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것, 그 형태를 한번 배워보자라는 부분이에요. 이 패턴이 완성됐을 때 주가가 급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등을 잡으려면 패턴을 머리에 익혀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많은 차트를 보면서 내가 익혔었던 패턴이 나올 때 공략을 해보면 급등주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패턴 여러 가지를 한번 체크를 해볼 겁니다. 패턴 급등주의 이해와 활용이니까 한번 이해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활용법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 들어가 볼게요. 자, 패턴 급등주란 뭘까? 말 그대로입니다. 특정 패턴. 패턴은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형태입니다. 네, 특정 패턴 형성 후에 패턴 완성 시 급등하는 종목. 이게 중요해요. 완성. 제가 이전에 주식의 정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패턴이 완성될 것으로 예상해서 미리 들어가면 안 된다. 네, 주식이라는 것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패턴이 완성될 것 같아도 완성이 안 됐으면 들어가면 안 돼요. 네, 반드시 완성된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자, 이전에 돌파 매매에서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뭐 저항선이 있을 때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돌파될 것 같아 라고 미리 매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저항선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여긴 저항대예요. 그래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돌파하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사야 됩니다. 패턴도 마찬가지예요. 패턴이 완성될 것으로 예상해서 미리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패턴이 완성된 모습을 확인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그때 들어가야 됩니다. 네, 요거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패턴 급등주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패턴이라는 것은 특정하게 반복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반복된다는 것은 주가가 갇혀 있다는 것 또는 힘을 비축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정하게 반복되는 형태라는 건데 뭐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 밤에 날씨가 흐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비가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 날씨가 흐릴 때 비가 왔던 적이 많으니까. 날씨가 흐리고 구름까지 꼈어요. 그러면 비가 올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러이러한 형태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구나. 요겁니다. 패턴도 마찬가지예요. 차트상으로 일정한 형태가 나올 때 다음 형태가 이러이러했다. 요 높은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그 형태를 보는 거예요. 형태가 완성된 이후에 급등이 나왔으면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패턴 완성 시 패턴에 갇혀있던 시세가 분출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패턴은 요거 때문에 보는 겁니다. 패턴이 완성됐을 때 패턴에 갇혀있던 시세가 분출되는 경향이 있어요. 어디로 분출되는 경향이 있을까요? 상방으로 분출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패턴을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각설하고 바로 어떤 패턴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는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만 잡았는데 요 다섯 개 말고도 더 많은 패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전 주식의 정석 강의를 보시면 더 많은 패턴들을 보실 수 있는데 요건 요약 강의고 또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 패턴만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닥 패턴인데 이중 바닥 혹은 다중 바닥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중 바닥이라는 것은 주가가 하락 이후에 하나, 두 개 바닥을 보여주고 여기를 돌파할 때를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하락 이후에 매물 소화를 한번 거치고 그 다음에 돌파가 될 때 여기서 매수하는 것. 이게 바로 이중 바닥이고요. 패턴상으로도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 형태죠. 다중 바닥은 네, 이중 바닥이랑 비슷해요. 네, 비슷한데 바닥이 좀 더 많은 거예요. 네, 바닥이 조금 더 많이 뭐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네 개, 다섯 개 형성된 이후에 저항을 돌파할 때 상승하는 성질이 있다. 이게 바로 다중 바닥이고요. 역헤드앤숄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이라는 걸 빼면 헤드앤숄더인데 헤드앤숄더는 차트적으로 이런 형태로 나타난 차트를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어깨 쪽이 무너지게 됐을 때 급락해요. 근데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 상승하는 패턴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런 형태로 요 저항대를 돌파할 때 급등하는 패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역 헤드앤숄더형 패턴이고요. N자형 패턴도 굉장히 흔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영어상 N자를 그리면서 급등한다라고 해서 N자형 패턴이라고 불립니다. 고점을 한번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온 상태에서 그 다음 돌파가 있을 때 강한 돌파가 형성되면서 급등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이제 N자형 반등 패턴이고 수렴형은 이전 강의, 그러니까 이평선의 밀집에서 한번 다뤘어요. 네, 이동평균선이 밀집했다가 위로 돌파할 때 급등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던 주가가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상방으로 돌파가 됐을 때 급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밀집과 발산 강의를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네,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승 직사각형은 말 그대로 이제 박스권으로 보시면 돼요. 박스권. 주가가 상승했다 박스권의 가치 흐름을 보였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박스권을 돌파할 때 굉장히 강력한 수급이 동반되면서 급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상승 직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다섯 가지의 패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까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중 바닥과 다중 바닥입니다. 이 검은 선은 저항선이 되는 거고요. 이 빨간색이 주가예요. 그러니까 이 빨간 주가는 내가 그리는 게 아니죠. 이미 차트에 일봉상 나타나 있을 겁니다. 이 검은 선은 내가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술적 분석을 말씀드릴 때 항상 뭐를 강조드리죠? 선 긋는 연습을 해야 된다.
자, 주식의 정석 이전 강의를 보시면 선 긋는 연습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전 강의 못 보신 분들은 꼭 이전 강의 보시고 본편 강의 보시고 선 긋는 연습도 또 하셔야 돼요. 자, 주가가 하락하다가 반등을 시도했는데 여기서 한 번에 뚫지 못하죠. 왜 못 뚫습니까? 자,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런 위치에서 물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 본전에서 매도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하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위치를 뚫지 못하고 한번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반등에서는 어때요? 요 구간에서 매물 한번 소화했기 때문에 여기서 강력한 수급이 한 번만 들어오면 뚫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쌓였었던 매물을 모두 다 소화하고 돌파하기 때문에 이중바닥 완성 이후에는 급등하는 경향이 있다. 요겁니다. 다중바닥도 똑같아요. 네, 주가가 하락했다가 돌파 시도를 두 번에 못하고 이렇게 바닥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 정도가 만들어졌는데 세 개일 수도 있고 다섯 개일 수도 있고 여섯 개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바닥이 만들어지고 돌파하는 패턴이에요. 이런 형태에서는 이게 여기가 저항대죠.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예요. 반등 이후 뚫지 못하고 떨어지고 뚫지 못하고 떨어지고 뚫지 못하고 떨어지고 하지만 뚫는 시점에 있어서는 어때요? 투자 심리가 완전히 바뀝니다. 여기까지는 투자 심리가 매우 안 좋았지만 이 선 위를 돌파한 다음부터는 이 막혔었던 모든 매물 때를 소화하고 상승하는 강력한 수급의 유입. 이 수급이 뭘 만들어요? 급등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중 바닥은 바닥 두 개 찍고 네, 급등하는 것. 다중 바닥은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정도를 찍고 네, 급등하는 것. 이게 바로 이중 바닥과 다중 바닥이죠. 이렇게 도식화해서 알아봤으면 네, 그다음에는 당연히 차트로 넘어가야겠죠. 자,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LG유플러스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검은선은 제가 그은 선입니다. 일봉 차트입니다. 어디서 바닥이 나왔을까? 먼저 이중 바닥부터 한번 볼 건데요.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죠. 하락 이후에 상승을 시도했지만 돌파하지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돌파했죠. 요 돌파하는 지점이 거래량까지 동반되면 돌파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더 높습니다. 신뢰도가 높다는 것은 돌파 이후에 상승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서 어디가 이중바닥이 되는 거예요? 여기죠, 여기. 하나, 두 개 하고 돌파. 실제로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이 이중바닥 패턴이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차트를 보셨을 때 이중바닥이 나올 것 같은 뭐 이런 위치에 있는 차트를 잘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왜? 돌파할 거니까 미리 사기 위해서. 아니죠. 네, 미리 사시면 안 됩니다. 요 돌파하는 걸 확인한 이후에 사야 되죠. 반드시 패턴은 완성된 다음에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예상해서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확인하고 매수하는 겁니다. 매도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항선에 가까이 올라왔다고 미리 매도한다? 아니죠. 저항선을 뚫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저항선을 맞고 떨어지는 걸 확인한 이후에 조금 더 싸게 매도하더라도 매도하셔야 돼요. 네, 주식은 항상 확인하고 매매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죠. 이중바닥을 찍고 네, 돌파를 할 수 있는 이런 패턴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돌파를 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네, 추가적인 상승을 좀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빨간색이 외국인 수급인데 돌파하면서 외국인 수급도 같이 동반돼 주는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이중바닥 패턴은 심플합니다. 주가 하락 이후에 바닥 한 번, 두 번 때리고 그다음에 상승할 때 매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중바닥 패턴을 한번 볼게요. 체시스인데 이런 차트를 한번 딱 볼 때 이중바닥 형태가 바로 보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라는 게 이게 수학처럼 이쁘게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찌그러져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이제 패턴으로 인식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이중바닥이 어디서 나왔는데 딱 보이시나요? 이중바닥이 여기서 이렇게 나왔죠. 자, 정확하게 이쁜 이중바닥은 아닙니다만 대략적으로 이중바닥 패턴이 형성이 되고 돌파까지 나왔어요. 그럼 이것도 네, 이중바닥이라고 볼 수 있죠. 모든 패턴이 정형화되게 이쁘게 그려지면 좋겠지만 네, 주식의 차트는 똑같은 차트라는 게 없습니다. 네, 매번 다른 차트가 나와요. 너무 수많은 사람들이 매수와 매도를 하니까. 그래서 패턴이 좀 찌그러져 있을 수도 있고 조금 길게 봐야 패턴이 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은 뭐예요? 연습이에요, 연습. 연습 말고는 없어요.
최대한 많은 차트를 보시고 최대한 많은 패턴을 공부해보시고 적용해보시고 소액으로 매수해보시고 여기까지 반복하셔야 패턴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LGU 플러스랑 좀 다른 개념으로 나왔는데 한 번, 두 번. 여기서 급 장대양봉이 만들어지면서 이중바닥 패턴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돌파가 시도되는 지점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매수하자마자 바로 큰 수익이 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서 매수를 했을 경우 그렇게 바로 이제 급등을 하는 경우죠. 네, 이중바닥 패턴 완성 이후에 주가가 급등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다중바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중바닥이랑 거의 개념은 같습니다. 같은데 이중바닥은 바닥이 두 개지만 다중바닥은 세 개 이상이라는 거죠. 세 개일 수도 있고 네 개일 수도 있고 다섯 개일 수도 있고 여섯 개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바닥을 만들고 급등하는 패턴, 이게 바로 다중바닥인데 다중바닥에서 중요한 점은 이 다중바닥을 그릴 때 이 맞고 떨어지는 지점이 일치해야 돼요. 여기가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평선으로. 일치하지 않으면 그건 다중바닥이 아니에요. 막 여기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다중바닥인가? 이건 다중바닥이 아니죠. 근데 이건 아무 패턴도 아닙니다. 그냥 의미 없는 매수 매도예요. 네, 다중바닥은 반드시 저항선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자, 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1기획의 일봉 차트인데 자 보시면 제가 검은 선에다가 그었죠. 이게 뭐죠? 네, 저항선입니다. 똑같이 부딪히고 여기서도 부딪히고 여기서도 여기서도 그 이후에 돌파를 했습니다. 같은 구간에서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다중바닥 패턴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중바닥은 이제 주가가 우선은 떨어져야 돼요. 떨어진 다음에 바닥을 그리는 게 다중바닥이에요.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이건 다중바닥이 아니에요. 이따가 배울 상승 직사각형입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이중바닥, 다중바닥, 뭐가 들어가요? 바닥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근데 주가가 상승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였으면 이게 어떻게 바닥이에요?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그죠? 주가가 하락한 다음에 움직여야 바닥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겠죠.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바닥을 만드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다섯 번 정도 만들고 돌파할 때 매수하면 됩니다. 이중바닥이랑 개념은 같은데 저항선이 일치해야 된다는 부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매수한 이후에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1기획은 대형주기 때문에 매수한 이후에 좀 스무스하게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JLI라는 종목인데요. 역시 다중바닥 패턴입니다. 다중바닥이 나오려면 뭐가 먼저 나와야 된다 했어요? 네, 주가가 일단 밀려야 돼요. 바닥이기 때문에 주가가 일단은 밀려야 됩니다. 네, 주가가 밀렸고요. 고점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일치가 돼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선 한 번 바닥, 두 번 바닥, 삼중 바닥이네요. 그죠? 삼중 바닥을 찍고 돌파하는 시점에 매수를 하시면 패턴상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왜 이게 매수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고점, 네, 저항에서 걸리죠. 저항에서 걸리죠. 근데 그 걸리는 저항을 돌파했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캔들 강의에서도 말씀드렸고 지지선과 저항선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어요. 네, 패턴 강의에서도 똑같이 개념을 적용시키면 됩니다. 돌파하는 시점에 매수를 하시면 쫙쫙쫙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패턴 강의입니다. 패턴도 엄청 많아요. 수십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그래도 기초적으로 꼭 아셔야 되는 패턴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해드리는 강의는 주식의 정석 파이널 요약 강의예요. 본편 강의를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 지난 강의 1강부터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알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답장 받고 누르시면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장중에 다양한 시황과 종목 정보 그리고 저의 주식의 정석 풀 버전 강의 그리고 요약 강의 최근 버전까지 모두 다 올려드릴 겁니다. 공부할 자료는 많아요. 의지만 가지고 오시면 제가 공부하실 수 있도록 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약세장, 폭락장에 공부해 두셔야 나중에 반등장에서 더 큰 수익 혹은 더 큰 계좌 회복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꼭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중바닥, 다중바닥까지는 봤어요. 네, 어려운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차트를 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패턴 급등주, 역헤드 앤 숄더형. 요거는 이제 이중바닥이나 다중바닥보다는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한번 나왔을 때 급등 가능성이 높은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헤드 앤 숄더가 뭐예요? 네, 머리와 어깨입니다. 그죠? 머리와 어깨인데 이게 역이에요, 역. 머리와 어깨가 뒤집어져 있다.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깨예요. 여기가 어깨. 그 다음에 여기가 머리. 요게 이제 뒤집어진 위치에 있어서 패턴이 완성될 때 급등한다. 역헤드 앤 숄더도 일단은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나타납니다. 주가가 쭉 하락을 해요. 근데 반등을 시도하다가 반등 못하고 쭉. 근데 요 저점을 이탈하면서 크게 밀렸어요. 크게 밀린 후에 큰 반등이 나왔고 요 고점에서 걸린 다음에 살짝 밀렸다가 재급등을 추진합니다. 요게 이제 저항선을 돌려내는 패턴이 나올 때 여기서 매수 타점이 잡히죠. 뭐 이중바닥이나 다중바닥과 어떻게 보면 개념은 좀 비슷하기는 해요. 개념은 비슷한데 패턴상 작은 하락, 큰 하락, 그 다음에 작은 하락 이후 돌파 이렇게 나올 때 급등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났다. 그래서 역헤드 앤 숄더라고 합니다. 이 패턴은 사실상 이제 공부를 하시는 초보 투자자 분이시라면 반드시 아셔야 될 개념이고요. 패턴 주식 책이나 아니면 자료를 찾아보셔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만큼 기본적인 패턴이고 이 패턴이 완성됐을 때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잘 좀 봐주시면 좋겠죠. 바로 실전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남광토건이라는 종목인데 역헤드 앤 숄더도 똑같이 이제 요 고점과 요 고점이 일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중바닥과 비슷합니다. 네, 다중바닥과 비슷한데 요 고점과 요 고점이 네, 일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 다중바닥과 다른 점은 뭐예요? 다중바닥은 그냥 말 그대로 그러니까 바닥 여러 개 그리는 게 다중바닥이고 역헤드 앤 숄더는 하락 이후에 살짝 반등, 큰 조정, 그리고 살짝 반등하면서 급등. 생긴 게 다릅니다. 그렇죠? 머리 어깨를 뒤집어놓은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식으로 역헤드 앤 숄더가 나왔는지를 한번 그려볼까요? 네, 하락 이후에 여기서 네, 왼쪽 어깨 나옵니다. 그다음에 머리, 큰 하락, 큰 반등. 하지만 여기를 돌파하지 못했죠. 그리고 작은 하락, 그 다음에 돌파. 이렇게 나와서 역헤드 앤 숄더의 패턴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은 제가 강의를 하고 있고 여기다가 미리 검은 선도 그었고 사례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패턴이 좀 잘 보이실 수 있는데 아마 스스로 HTS를 켜시고 여러 종목의 차트를 보시다 보면 이 패턴이 딱 눈에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패턴이 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주식의 천부적인 재질이 있는 사람이죠. 처음에는 잘 안 보여요. 이게 아 어디가 이제 이중이지? 어디가 다중이지? 뭐가 역헤드 앤 숄더지? 잘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보시고 선도 그어 보시고 자료를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컴퓨터를 좀 많이 보셔야 돼요. 필요하시면 차트를 뭐 프린트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이 보셔야 이런 패턴들이 보입니다. 여기서 왼쪽 어깨 머리, 그다음에 오른쪽 어깨 후 상승할 때 돌파 지점에서 매수를 하면 매수 타점이 잡힙니다. 이거는 이제 매수 이후에 급등한 케이스죠. 전형적인 역헤드 앤 숄더 패턴 완성 후 급등한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패턴 완성 후 급등입니다. 완성되기 전에 매수하시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브레인 콘텐츠인데 이것도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왼쪽 어깨, 머리 후,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 그리고 네, 급등한 차트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려드리면 잘 보이지만 차트를 딱 보실 때는 잘 안 보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많이 보셔야 보입니다. 많이 보셔야 보여요. 그리고 요즘 HTS에는 그 내가 그리는 패턴을 찾아주는 그런 기능들도 있어요. 역헤드 앤 숄더, 뭐 이중바닥 이런 것들은 워낙에 대중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HTS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패턴을 실제로 차트를 찾아주는 그런 HTS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계적으로 분류하는 거기 때문에 그 패턴이 무조건 맞는다는 건 아닌데 패턴을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HTS의 기능을 한번 활용해 보셔도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HTS가 워낙에 많잖아요. 몇십 개의 증권사가 있다는 것은 몇십 개의 HTS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HTS에 대한 기능은 각 해당 증권사의 고객센터 HTS 부서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저도 모르는 건 문의예요. 그러니까 저라고 HTS의 모든 기능을 100%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도 배우면서 이제 하기 때문에 모르시는 기능은 고객센터
통해서 해소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역헤드 앤 숄더 패턴입니다. 이중 바닥, 다중 바닥과 좀 비슷한데 두 번째 조정이 크게 나왔다가 크게 올라간다는 거. 요게 이제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례 한번 보면 아까 이제 보여드렸죠.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그다음에 돌파했을 때 수급이 쫙 유입되는 모습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익률 상으로는 한 15%에서 20% 정도까지 수익률을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리는 게 다 뭐예요? 기술적 분석이죠. 기업 실적이나 모멘텀 이 부분은 고려한 건 아닌데 기술적 분석에 맞는 종목이 실적도 좋고 모멘텀도 좋고 수급도 좋으면 더 좋은 거죠. 다다 이선입니다. 어차피 주식이란 것은. 그죠? 차트만 좋은 종목보다는 차트랑 실적이 같이 좋으면 더 좋잖아요. 차트랑 실적이랑 수급까지 더 좋으면 더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모멘텀이 맞물리는 종목을 찾으려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런 종목을 매수할 때 매수 성공률이 더 높아지니까. 근데 오늘은 기술적 분석 패턴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패턴에 한정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N자형 반등 패턴입니다. 요것도 자주 나와요. 네, 자주 나오고 요거는 다른 패턴보다 좀 보기가 쉽습니다. 네, 그래서 배워두시면 초보자분께서도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N자형 패턴, 왜 N자형 패턴일까? N자가 N자처럼 생겼으니까. 뭐가 N자냐? 요게 이제 N자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N자가 이렇게 N자는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좀 어려우니까 약간 비스듬히 N자예요. 이렇게. 요게 N자형 패턴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N은 이제 요건데 차트상으로는 요런 N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N자형 패턴인데 요거는 파동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에서도 파동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것도 있고 제가 이전 주식 강의에서도 한번 다뤘었던 내용입니다. 파동을 이용한 매매인데 첫 번째 1차 파동 이후에 2차 파동이 나올 때 공략을 해본다, 요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개념은 뭐 저항선 돌파 시 매수, 요 개념만 알고 있으면 잡을 수는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저항이 되는 거잖아요. 저항점을 돌파할 때 매수한다. 요것만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주가 흐름상 요런 흐름이 나온다. 특징적인 부분을 생각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중 바닥, 그 다음에 다중 바닥, 그리고 역헤드 앤 숄더. 이런 패턴들은 보통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나옵니다. 근데 N자형 패턴은 보통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 안 했는데 N자가 나타났다고 해서 N자형 패턴이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패턴이 나오는 경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중바닥, 다중바닥, 역헤드 앤 숄더 이런 건 주가가 하락한 다음에 나오는 패턴인데 N자형은 보통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추가 상승을 위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 부분도 참고로 한번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파동 이후에 고점 찍고 내려올 때 여기를 돌파하는 시점에 2차 파동. 여기가 뭐가 될까요? 네, 매수의 타점이 됩니다. 매수의 타점. 여기를 돌파해야 N자형 패턴이 완성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가가 상승 이후에 밀린 후 여기까지만 올라갔으면 형태는 N자가 맞기는 한데 N자형 패턴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언제 완성이 돼요? 요 고점을 돌파해야 돼요. 이 핵심이죠. 요 고점을 돌파를 해야 N자 패턴이 완성됩니다. 네,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파동을 이용한 매매입니다. 실전 사례를 보면요. DMS라는 종목인데 여기서 N자 패턴이 나와요. 하나, 둘, 셋. 그래서 이 고점을 돌파하는 여기가 매수의 맥점이 됩니다. 기관 수급도 훅 하고 들어오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N자형 패턴은 주로 이제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나타나는 경향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가가 실제로 이렇게 상승한 이후에 N자 그리고 급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N자 그리고 급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가 매수의 타점이 됩니다. 파동을 이용한 매매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N자를 그릴 때 고점을 돌파하면. 모든 패턴이 그런데 이 돌파 시점에서는 거래량이 동반되면 조금 더 신뢰도가 높습니다. 신뢰도가 높다는 것은 매수 이후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N자형 패턴입니다. 여기서 매수가 됐죠. 매수가 됐고요. 네, 추가적인 상승을 보입니다. 기관 수급도 같이 개선이 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N자형 패턴 발생 이후에 수급 개선이 동반이 안 돼도 N자형 패턴이 완성되면 들어가셔도 돼요.
근데 수급 개선이 동반되면 더 좋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다다익선이라고 그랬죠? 네, 많은 상승에 대한 신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성공 가능성은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자, N자형 패턴 다른 형태로 볼게요. 아까 본 거는 좀 좁죠? N자가. 둘, 착, 이렇게 돌파인데, 지금 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넓습니다. 그죠? 상승도 스무스하게, 하락 이후에, 그 다음에 상승. 근데 상승할 때 요 고점을 돌파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 요 봉이 매수봉이 되고, 거래량도 동반이 됩니다. 기관 외국인 수급도 네, 같이 개선이 돼주는 모습이 확인이 되네요. 이렇게 되면 어때요? 아, 신뢰도가 높은 N자형 패턴이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들은 일단 매수를 하세요. 매수를 하시면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N자가 이렇게 짧게 나타날 수도 있고 이렇게 길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형태든지 N자형 패턴이 완성됐을 때는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다. 파동을 이용한 매매다라고 말씀드렸어요. 1차가 아니라 2차 파동을 이용해서 매수하는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매수한 이후에 주가가 쭉 상승을 했습니다. 한 요 위치에서 매수가 됐을 경우 수익률로는 한 15에서 20% 정도까지 수익을 볼 수 있었던 패턴 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패턴들은 대부분 패턴 완성 이후에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패턴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기초 중에 기초 패턴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제 기초 강의는 본 강의를 보시면 좀 아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패턴 급등주 어떤 반등 패턴이요? 네, N자형 반등 패턴입니다. N자를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패턴이고 1차, 2차 파동인데 2차 파동을 보일 때 매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패턴이 완성돼야 들어가는 겁니다. 완성돼야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다 그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쉽게 보이실 수 있는데 실제로 차트 보시면 막막하실 수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네, 차트를 많이 보셔야 그다음부터 아, 여기 패턴 나왔다. 오케이, 저항선, 이평선, 선도 쭉쭉 긋고 바로바로 차트 해석하실 수 있는데 그건 많이 보는 수밖에 없어요. 많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요리사가 요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요리책만 뒤집다 보면 됩니까? 안 되죠. 요리를 해봐야 됩니다. 재료도 해보고, 칼질도 해보고, 손도 비워보고, 많이 끓여보고, 튀겨보고, 익혀보고, 삶아보고, 그죠? 그렇게 해야 실력이 느는 거예요. 네. 뭐, 자전거를 내가 탈 때, 어떻게 해야 자전거를 잘 타겠어요? 자전거 잘 타는 법, 아무리 영상 보고, 아무리 책 100권 봐도 자전거 못 탑니다. 어떻게 해야 타요? 자전거를 타봐야죠. 자전거를 타고 네, 넘어지기도 하고 가다가 빵꾸도 나보고 이렇게 해야 나중에 자전거를 잘 타는 거죠. 인생에 뭐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주식도 마찬가지.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영상을 보는 건 기본적인 지식이나 방법을 익히기 위한 거예요. 방법을 익혔으면 해보셔야죠. 제 강의는 항상 보고 끝내면 아무것도 안 된다. 보고 그렇구나. 오케이. 제 강의 잘하네. 그래, 너 잘한다. 이거 끝내면 아무 소용없어요. 강의를 보시고 익히시고 직접 해보셔야 된다. 네, 복습 필수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개인 투자분들께서 모두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셔야 실전 매매 활용해서 수익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네, N자형 패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인데요. 수렴형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급등주를 찾는데 유리한데요. 조금 뭔가 복잡하죠. 네, 복잡하실 거는 없어요. 단순히 그냥 고점이 좀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는데 네. 요 고점에서 낮아지는 선이 위로 돌파될 때 매수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수렴형입니다. 빨간색은 주가예요. 주가가 위아래로 등락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흐름이 뭐냐면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지지 않으면 수렴형이 아닙니다. 네, 반드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져야 돼요. 그럼 계속해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면 이 만나는 지점에선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든 움직이겠죠. 근데 그 주가가 상방으로 움직일 경우에 급등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방으로 꺾이게 되면 급락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수렴형도 역시 완성을 보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수렴형이 나왔다고 무조건 매수하시는 게 아니에요. 수렴형 패턴이 나왔을 때 요 상방 돌파를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하고 매수하셔야지 확인 안 하고 매수하셨다가 요 수렴이 하방으로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서 주가가 급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승으로 되게 되면 급등하는 경향. 그래서 요 돌파를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셔야 돼요. 제가 문장으로도 써놨습니다. 굳이. 아래로 발산될 경우 뭐예요? 급락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아래로 발산되면 매수하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수렴형은 제 직전 강의 이동평균선의 밀집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사실상 거의 개념은 비슷합니다. 완전 똑같지는 않은데 비슷해요. 요거는 이제 쉽게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점이 낮아진다는 건 뭐죠? 매도에 대한 압력이 계속 강하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왜 고점이 낮아지겠어요? 매도를 하니까 누가 계속 강력하게, 그죠? 근데 반대로 또 저점도 높아져요. 저점이 왜 높아지겠어요? 누가 매수를 계속 하니까, 그죠? 근데 그게 이제 한 가지 차트에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이제 저점이 높아지지 않고 고점만 낮아진다, 그러면 이건 하락 추세입니다. 이때는 좀 위험하죠. 매도 신호가 될 수 있어요. 반면에 고점이 뭐 낮아지는 거 없이 저점만 높아진다, 그러면 그건 상승 추세입니다. 그런 종목은 좋죠.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매수의 힘이 우위에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 수렴형은 뭐예요? 고점은 낮아지는데 저점은 높아져요. 그러면 지금 이 차트는 매도의 힘이 셉니까? 매수의 힘이 셉니까? 둘 다 센 거예요. 매도도 많이 나오고 매수도 많이 나옵니다. 이걸 제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경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경합. 뭐와 뭐의 경합? 매수와 매도의 경합. 근데 언제까지나 고점이 낮아지고 언제까지나 저점이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결론이 납니다. 그죠? 결론이 날 때 매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론이 어디가 이겨야 돼요? 매수가 우위일 때 매수를 하셔야죠. 매도가 우위일 때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매도와 매수의 경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경합이 벌어지다가 이 폭이 좁아지면서 결국은 어딘가로든 돌파가 될 거예요. 위로 뚫고 올라갈 수도 있고요. 밑으로 뚫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밑으로 뚫고 내려가면 결국 어떤 힘이 더 강해진 거예요? 매도가 더 강해진 겁니다. 그 말은 매수와 매도가 엄청 팽팽한데 갑자기 매도의 힘이 매수를 찍어 눌러버린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하방으로 꼬꾸라질 가능성이 높죠. 반대로 매수와 매도가 팽팽하게 대결을 하고 있는데 매수의 힘이 매도를 압도해버린다면 그 다음부터 주가는 급등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수렴의 완성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 수렴이 상방으로 완성이 될 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수렴형이에요. 이 수렴형은 이제 다른 것보다는 조금 더 잘 봐주셨으면 좋겠는 게 급등이 이제 자주 나오는 패턴이고 실제로 차트에서 찾아보기도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처음부터 찾으시려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주 보시다 보면 찾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렴형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패턴 강의입니다. 패턴, 많은 패턴들이 있지만 다섯 개 자주 나오는 기초적인 내용의 패턴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 이전 강의를 보시면 더 많은 고급 패턴들에 대한 강의도 이미 주식의 정석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강의를 처음부터 보고 싶으신 분들 제 주식의 정석 파이널 그리고 주식의 정석 본 강의까지 모두 다 다시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알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오현진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와 문자 둘 중에 하나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방에서는 장중에는 시황과 종목 정보들 많이 올려드릴 거고 저의 주식의 정석 풀강의 영상들 다 올려드릴 겁니다. 공부하실 수 있는 자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의지만 가지고 오세요. 네, 의지만 가지고 오시고 1강부터 차례대로 보시면 주식 실력 향상 반드시 될 겁니다. 최소한 기초는 알고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기초 꽉 잡고 가시고 싶으신 분들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렴형 패턴이 어떤 건지는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뭘 봐야 될까요? 실전 차트 사례를 봐야겠죠. 자, 보겠습니다. PNT라는 종목인데 이 수렴형은 상승 이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아까 이제 N자형 패턴이랑 비슷해요. N자형 패턴도 주가가 상승 이후에 N자를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수렴형도 마찬가지예요. 상승을 하다가 수렴 후 다시 추가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하락 후 수렴이 나온다고 해서 그건 수렴형이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위치와 관계없이 수렴하면 수렴형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상승 이후에 수렴 그리고 추가 상승 이 형태가 더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죠. 꾸준히 상승을 하다가
어디서부터 수렴하냐? 요 구간부터 수렴을 합니다. 점 찍고 하락 이후에 저점 찍고 상승 이후에 하락 이후에 상승 하락 이후에. 그리고 여기서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돌파를 하죠. 자, 요 위치부터 고점은 낮아집니다. 고점을 낮아진다는 건 누군가 계속 매도하는 힘이 있는 거죠. 여기부터는 저점이 높아집니다. 저점이 높아진다는 건 매수하는 힘이 있는 거죠. 매수와 매도가 싸움을 하다가 어디가 이겼습니까? 매수가 이겼죠. 매수가 아주 화끈하게 이겼습니다. 장대 양봉을 그리고 거래량도 터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렴 후 발산. 매수와 매도가 팽팽하게 붙다가 매수의 힘이 이겼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더 강한 힘을 보여줄 수가 있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 수렴을 만드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요 패턴이 상방으로 뚫릴 때 더 큰 급등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렴이라는 게 지금 여기에서는 기간이 대충 한 달 반 정도예요. 요건 한 달 반 정도인데 더 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더 예전부터 이렇게 수렴이 막 나오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3개월일 수도 있고 6개월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어요.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매수와 매도가 경합했던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니까 그 질질 끌린 지루한 싸움 끝에 이긴 승자가 그 과실을 훨씬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렴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뚫리는 방향으로 주가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렴 이후에 매수를 하게 되실 때 매수 이후에 주가가 추가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수렴형 패턴은 그리고 참고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서 많이 나오고요. 중소형주에서 나왔을 때 신뢰도가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높다는 건 매매 성공률이 높다는 거예요. 매수한 다음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다른 수렴형도 볼게요.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는 종목인데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는 경합 이후에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이런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때는 네, 매수를 해보실 수 있는 거죠. 패턴이 완성된 이후에 매수를 하시면 된다. 완성된 거 확인한 이후에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하시면 매수하자마자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바로 뭐다? 네, 수렴형입니다. 수렴형. 원리만 이해하시면 돼요. 원리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자음 차트도 한번 볼게요. 확실히 고점이 낮아집니다. 그렇죠? 고점이 쭉쭉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집니다. 네, 저점도 쭉쭉쭉쭉 높아지고 그러다가 수렴이 어디로 뚫렸어요? 상방으로 뚫렸죠. 상방 쪽으로 확 뚫릴 때 요 뚫리는 걸 보고 뭘 하시면 됩니까? 요거 보고 매수하시면 돼요. 보고 매수하셔야 돼요. 보고 매수하시면 상방으로 쫙 뜨면서 거래량도 이제 동반시키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이죠. 요거 역시도 이제 패턴이 완성될 때 거래량이 동반돼주면 더 좋기는 좋아요. 근데 여기서는 완성이 됐음에도 거래량이 많이 실리진 않았는데 이게 거래량이 더 실리면 상승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요 부분 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매수 이후에 이제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신 차트는 동화약품의 일봉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메가 ECS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쭉 상승하다가 고점 맞고 떨어지는데 저점에서는 반등하고 고점에서는 떨어지고 저점에서 반등하고 고점에서 떨어지고 반등 떨어지고 반등하면서 돌파. 이거는 누가 봐도 아주 이쁘게 수렴을 했습니다. 고점은 계속해서 낮아지고요. 저점은 계속해서 올라가고요. 상방으로 뚫렸죠.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면 언젠가는 어느 방향으로든 갑니다. 그죠? 끊임없이 고점이 낮아지고 끊임없이 저점이 높아지는 건 말이 안 돼요. 언젠가는 이제 만나는 구간이 오기 때문에 그 만나는 구간에서 어느 쪽 힘이 세냐에 따라서 그 방향으로 주가가 튄다. 라는 거. 이게 수렴형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상방 돌파가 됐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매수를 해볼 수 있나요? 그렇죠. 매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요 위치에서 매수가 됐고요. 한 번에 가지 않고 여기 눌렸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시도하는 모습. 어떻게 보면 여기서 N자를 좀 그리면서 올라간 모습들도 확인이 되고요. 기간 외국인 수급도 일정 부분 동반된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요게 수렴형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이제 패턴 강의는 대부분 이제 패턴 완성 이후에 급등한다. 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지금 말씀드린 이 수렴형이 완성 이후 급등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부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5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내용은 상승 직사각형입니다. 상승한 다음에 직사각형. 다른 말로 좀 쉽게 말하면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을 그리다가 상단 돌파할 때
매수. 이 박스권에 대해서도 제가 이전 강의 지지선과 저항선 강의를 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상승 직사각형이니까 일단 주가가 상승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점과 저점이 이렇게 나올 때. 이 고점을 돌파를 할 때 매수하는 겁니다. 매수 이후에 바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 갈 수도 있어요. 눌리게 되면 돌파된 지점을 지지선으로 밟고 올라간다. 저항선이 돌파되면 지지선으로 바뀐다. 요거 제가 이전 강의에서 해드렸던 내용이에요. 상승 직사각형은 뭐 쉽게 말해서 그냥 저항 돌파입니다. 근데 저항 돌파인데 상승 이후에 박스권을 그리다가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때 이 돌파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 힘이 좀 더 이어지면서 주가의 추가 상승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 요게 바로 뭐라고요? 네, 상승 직사각형 패턴입니다. 요것도 차트를 보시면은 심심치 않게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직접 찾아보시고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개념은 뭐다? 기본적인 개념은 저항 돌파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저항 돌파예요. 네, 저항 돌파 매수입니다. 바로 한번 차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리노공업이라는 종목인데 주가 올라가죠? 쭉쭉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더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부딪힙니다. 근데 그렇다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반등했다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지지받고 그러다가 여기서 돌파가 됩니다. 이게 이제 언제부터 박스권으로 들어와요? 요 위치부터 박스권으로 들어와요. 그죠? 요 박스권으로 들어온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되네요. 3개월 반 정도? 그 정도 기간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박스권을 돌파할 때 더 큰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죠? 수렴형이랑. 요 박스권에 갇혀있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돌파됐을 때 더 강하게 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갇혀있던 기간이 컸기 때문에 힘이 더 압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상방으로 돌파가 됐을 때 매수하면 추가적인 급등을 보이면서 주가가 날아가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네,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사각형, 박스권에 갇혔다가 박스권 돌파할 때 매수하면 네, 주가의 추가 상승을 노린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네, 상승 직사각형 패턴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박스권 상단 뚫린 이후에 쭉쭉쭉쭉 가죠. 네, 이거는 추세를 타고 20일 이평선 타고 쭉 가기 때문에 굳이 추세를 깨지 않는 한 매도를 할 필요는 없겠죠. 네, 보유 관점을 유지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면 됩니다. 네, 외국인 수급도 같이 따라서 올라와 주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네요. 자, 상승 직사각형 패턴 또 보겠습니다. 상승 이후에 박스권에 갇혔네요. 그렇죠? 박스권에 갇혀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다가 여기서 돌파가 됩니다. 요 기간이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되네요. 혹시 3개월 정도 박스권에 갇혔다가 요 고점 돌파할 때 매수한다. 돌파할 때 매수해야 됩니다. 돌파하는 거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네, 돌파한 다음에 매수하고 거래량 터지는 것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조금 더 싸게 사겠다고 돌파하기 전에 매수하면 돌파하겠지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 돌파하는 거 눈으로 확인하고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눈으로 확인하고 그다음에 매수해야 됩니다. 네, 절대로 선행해서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박스권 돌파 매수한 다음에 오늘 바로 급등 쫙쫙쫙 했습니다. 네, 사자마자 짧은 시간 내로 거의 뭐 7, 80% 정도까지 네, 수익을 내는데 채 한 달이 걸리지 않은 모습입니다. 상승 직사각형 패턴도 패턴이 완성됐을 때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패턴이라는 점 네, 말씀을 드리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젠입니다. 시젠. 시젠인데 상승 이후에 박스권을 쭉쭉쭉쭉 그리다가 여기서 네, 돌파를 했습니다. 박스권 상단에 저항이 있고 박스권 상단에 저항이 있고 이 저항을 돌파하는 수급이 들어올 때 이 위치에서 매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박스권에 갇혀있던 힘이 결국은 박스권 상단으로 돌파가 됐으니까 상단으로 표출이 되죠. 자, 상승 직사각형을 그린 이후에 항상 돌파되는 거 아니에요. 돌파되지 않고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종목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박스권의 하단을 이탈하게 되면 지지선 이탈이에요. 지지선 이탈은 뭐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매도 신호입니다. 네, 지지선 이탈됐을 때 가지고 계시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밀릴 수도 있죠. 물론 이건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가 이 종목에 대한 펀더멘털이나 모멘텀 분석을 분명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내가 장기로 가겠다. 뭐 그러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차트만 보고 기술적 분석으로만 본다면 지지선이 무너졌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매도를 해주시는 게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잊지 않아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 경우에는 이제 상단으로 뚫렸죠. 상단으로 뚫렸으니까
상단으로 뚫린 거 확인을 하고 그대로 매수를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매수 이후에 이렇게 이제 상승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시즌은 이전에 진단키트 관련해서 이제 뭐 코로나 관련된 모멘텀을 많이 가져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그 시기에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었죠. 자, 오늘은 패턴 급등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패턴 형태가 한 번에는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근데 자주자도 보시다 보면 패턴 형태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고 활용까지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많은 차트를 보시고 선도 그어보시고 패턴 완성되면 소액으로라도 매매하시면서 항상 연습하세요. 연습하셔야 그 다음에 실전 투자에서 액수를 늘려도 실전 매매로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패턴 강의 처음부터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주식의 정석 강의는 뭐라 그랬죠? 항상 1강부터 차례대로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참여 방법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알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 받고 누르시면 바로 참여 가능하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제 주식의 정석 지난 강의 다 올려드리고 시황과 종목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